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탄식을 하셨다. 예수님께서 탄식하시는 내용이 두 번 나옵니다. 한 번은 마가복음 7장에 갈릴리 호수에서 귀먹고 말 더듬는 사람을 고쳐주실 때 탄식하셨습니다. 너무 불쌍해서 그 사람을 보시고 너무 불쌍해서 주님 속으로부터 탄식이 나왔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 때문에 탄식하셨습니다. 너무나 어이가 없어서 탄식하신 겁니다. 바리새인들의 어떤 모습이 우리 주님으로 하여금 이토록 탄식하도록 만들었을까? 우선 그들은 예수님을 힐난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1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께 힐난하여. 여러분, 건강한 비판은 좋습니다. 그것은 때로 우리 인생을 발전하게 만들어요. 발전적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힐난은 그렇지 않아요. 힐난이라는 말은 헬라어에서 휘제테오라는 단어를 쓰는데 논쟁하다, 그런 뜻입니다. 상대방을 논리적 반박이 아닌 감정적으로 비난하는 것, 그것이 바로 힐난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싸우자고 달려드는 거예요. 결국 상처와 적대감을 만들어냅니다. 지금 예수님께 온 바리새인들은 그럴 목적으로 왔습니다. 예수님의 인기가 점점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과 정치 지도자들은 지금 상당히 위협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파송한 거예요. 특별히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의 기적은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왕으로 만들고 싶은 그런 욕구를 끌어냈어요. 권력자들,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은 두려웠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런 예수님의 인기를 잠재우기 위해서 이곳에 나타났어요. 그들이 할 수 있는 무기는 힐난입니다. 예수님은 흠도 점도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논리적으로 이길 수가 없어요. 비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힐난입니다. 예수님에게서 혐의점을 잡을 수 없으니 말도 안 되는 말로 공격을 하는 거죠. 그 말을 들으면 보통 마음에 감정이 상합니다. 감정이 상하면 사람이 허점을 보이게 되고, 허점을 보이면 또 그 틈을 타서 사람들은 공격합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다 무너지는 거예요. 문제가 없는데 자꾸 얘기를 하면 기분이 나쁘고, 그래서 감정에 틈이 생기고 그 약점을 이용해서 또 덤벼들고, 그러면 또 화가 나고, 그렇게 산 인생이 무너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지금 바리새인들은 이런 마음으로 와서 이렇게 예수님에게 공격을 하고 있는 거예요. 힐난이라는 것은 마구 쏟아내는 구정물과 같습니다. 그것을 듣는 사람은 마치 오물을 뒤집어 쓴 것 같은 느낌입니다. 그 말을 들으면 마음이 상하고 의욕을 잃게 되고 분노와 좌절에 빠지게 됩니다. 최근에 한국 사회는 이런 SNS, 여러 그런 것들을 통해서 수많은 공격을 사람들이 받습니다. 소위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사람들이 익명으로 꾸정물 같은, 쓰레기 같은 말들을 막 써댑니다. 물론 그 가운데 건강한 비판도 있어요. 하지만 대다수는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시리에 빠지게 하고, 어떤 사람은 그걸 견디지 못해서 인생을 끝내버리기도 해요. 너무 힘드니까 자살로 자기 인생을 끝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최근에도 연예인이 하나가 또 죽었죠. 그동안 많은 연예인들이 자살을 할 때 보면, 자기 생명을 끊을 때 보면 이런 힐난, 익명으로
또는 자기 이름을 걸고 그 정말 할 수 없는 말들을 쏟아낼 때 그것을 읽고 들으면서 마음의 상처를 받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상실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표현의 자유가 다른 사람의 행복과 인격과 생명을 위협한다면 그것은 과도한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국회에서 그 연예인의 이름을 딴 법을 만들려고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익명으로 하지 않고 자기 이름을 걸고 얘기를 하고 그것이 문제가 되면 처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좋은 법이 만들어지리라고 봅니다. 힐라는 좋지 않은 것입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남을 힐란하지 말아야 돼. 우리는 지지하고 격려하는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위로와 힘을 주어야 합니다. 누구에게나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그 문제를 보면 우린 힐란하게 됩니다. 그러나 누구에게나 좋은 점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힐란할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부추겨주고 새롭게 해주고 지지하고 격려하면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언어 생활을 해야 합니다. 야구 선수가 3할을 치면 1류 선수라고 합니다. 3할 8푼이면 최고의 타격왕이 될 수 있어요. 그 정도 선으로 서로를 바라보면 우리가 상대방을 칭찬할 수 있어요. 우리는 8할, 9할 이 정도 돼야 된다 기준을 높여놓고 보니까 상대방의 약점이 보이고 비난하고 힐난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3할만 넘어도 훌륭한 선수다, 3할만 넘어도 훌륭한 인생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그들을 칭찬하고 격려할 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 당신은, 그 정도만으로도 당신은 훌륭해요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목사는 교인을, 교인은 목사를 힐란하지 말고 지지하고 격려해야 합니다. 힘을 서로 줘야 돼요. 당신은 훌륭합니다. 지금 그 상태로 좋은 점이 많습니다. 자녀는 부모에게, 부모는 자녀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힐란 대신에 지지와 격려를 보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리새인들이 힐란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어이가 없어서 탄식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그들은 예수님을 시험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탄식하셨어요. 11절에 보면 그를 시험하여, 페이라조라는 헬라어를 쓰는데 상대방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장애물을 놓는 것이 바로 시험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마귀가 그렇게 했어요. 마귀가 찾아와서 예수님을 시험했어요. 넘어뜨리려고. 마귀는 지금 예수님 공생애 시작할 때 예수님께 지고는 잠시 떠났다가 이번에는 직접 나타나지 않고 바리새인들을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사람을 통해서. 마귀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가룟 유다를 통해서 나타나서 예수님을 팔았고 베드로를 이용했어요. 베드로가 얼마나 좋은 주님의 제자입니까? 그런데 마귀가 베드로를 이용해서 예수님을 넘어지게 하려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겠다고 하는 그 하늘의 비밀을 말씀하시자 베드로가 그 길을 막았었습니다. 베드로는 좋은 마음으로 했어요. 그런데 그 좋은 마음이 마귀가 준 마음인 것을 몰랐어요. 예수님 무슨 말씀입니까? 돌아가시다니요?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제가 살아있는 한 주님 돌아가시게 할 수 없습니다. 얼마나 좋은 마음으로 했는지 몰라요. 그러나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좋은 마음에도 마귀의 역사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방해할 수가 있다 이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도다. 주님의 추상 같은 불호령이 떨어졌습니다. 그러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깨어 있어야 합니다. 끊임없이 자기를 부인하고 끊임없이 자기를 내려놓고 끊임없이 깨어 기도하고 끊임없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살아야 해요. 깨어있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좋은 마음으로 좋은 뜻으로 했을지라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마귀의 종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속을 수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마귀는 속이는 자입니다. 그래서 자꾸 와서 우리를 속여서 마귀의 도구가 되게 하고 또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그런 역사를 일으켜 나가는 것입니다.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깨어있을 것을 제자들에게 신신당부하셨어요.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마음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주님의 제자들이 다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아무도 주님을 배반할 마음이 없어요. 가룟유다 빼놓고는 다 주님을 지키고 의리를 지킬 신의를 지킬 마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들이 깨어서 기도하지 못했을 때 모두 다 주님을 배반하고 주님을 가로막는 주님의 길을 가로막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영적으로 날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분별력을 상실하게 되고 방심하게 되고 마귀에게 속게 되는 거예요. 또 나도 모르게 그런 사람이 돼버립니다. 다른 사람이 내 앞에 장애물을 놓기도 하지만 내가 다른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 경우도 있다. 이 세상 삶을 마치고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날까지 우리는 하루도 예외 없이 마귀와의 싸움을 하게 됩니다. 깨어있는 사람만이 승리하게 돼 있어요.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방심해서는 안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시고 주님께서 탄식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 번째로 그들은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주님이 탄식하셨어요. 11절에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이 표적은 사인을 의미합니다. 어떤 사인이냐? 예수님의 신적 권위를 부인할 수 없는 외적 증거. 그 사인을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당신이 메시아면 그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라. 바리새인들은 지금 그걸 요구하고 있어요. 당신이 하늘로부터 왔으면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것은 우리가 그걸 부인할 수 없는 사인을 우리에게 보여라. 그 말을 들으신 주님께서 탄식하셨습니다. 사실 얼마나 많이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안 봤을 뿐이에요. 믿지 않았을 뿐이에요. 예수님께서 탄식하시면서 8장 마가복음 8장 1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표적을 구하는 자들에게 표적을 주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표현은 유대인들의 강한 부정을 위해서 사용하는 히브리적 생략법이라고 그래요. 문장을 다 쓰지 않고 문장의 일부만 쓰시면서 강한 부정을 나타내는데 어떤 부정이냐? 만일 너희들이 지금 내게 표적을 구하지만 내가 메시아인 것,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존재임을 보여달라고 표적을 구하지만 그러는 너희에게 내가 표적을 준다면 나에게 심판이 임할 것이다. 그 뒷부분은 예수님 안 하신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은 그 내용을 이해합니다. 그 히브리인들은 안 주시겠다는 거예요. 만약 이 세대에게 내가 표적을 준다면 우리말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내 손에 장을 치지리라.
절대로 줄 수 없다. 주어서도 안 된다. 바리새인, 헤롯 땅, 사두개인 같은 사람들에게는 주님의 증거를 주시지 않겠다고 지금 단호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표적과 이적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가르침을 하셨어요. 주셨어요. 그래서 자신이 하늘로부터 오신 분임을 훈훈히 보여주셨고 요한복음에 보면 말씀하셨어요. 내가 하늘로부터 왔다. 그분이 내 아버지시다. 내가 하는 말은 다 그분이 주셔서 하는 말이다. 수없이 말씀하시고 수없이 보여주셨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셨고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셨고 귀신을 내어 쫓으셨고 오병이어 칠병이어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어요. 문제는 이 사람들이 마음의 문을 닫은 겁니다. 마음의 문을 닫으면 아무리 많은 기적을 행하셔도 그것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받아들여지지 않는 겁니다. 문제는 그들의 마음의 문제였어요. 그들의 마음이 문이 열려 있었다면 주님이 행하신 한 가지 일만 보더라도 주님의 말씀 한마디만 들어도 아, 이분은 하늘로부터 왔구나. 하늘로부터 온 말씀을 하시는구나 깨닫게 되는데 처음부터 그들은 마음을 닫고 들을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듣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는 주님은 절대로 사인을 주시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중요해요. 신앙생활은 주님을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갖느냐, 긍정적인 마음, 믿음의 마음, 받아들이겠다고 하는 그 마음, 그 열린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마음을 닫고 당신이 나를 믿게 해봐, 사인을 보여줘봐 그런 마음으로 가면 주님이 역사하시지 않아요. 탄식하신다 이런 말씀. 그런 사람을 위해서는 주님은 표적을 행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 믿기로 작정한 사람에게는 그 작정한 마음을 열 길이 없어요. 그 사람을 당할 장사는 세상에 없어요. 죽은 자가 살아나도 자기 눈앞에서 죽은 자가 살아나도 이건 사기야 그러는 겁니다. 사기라고 믿기로 결심했기 때문에 어떤 일을 주님이 행하셔도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주님이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봤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다 믿은 것은 아니에요. 죽을 병에서 고침을 받아도 이것은 우연이야. 자기가 죽었다가 살아났어도요. 치명적인 질병에 걸렸다가 고침을 받았어도 이 마음 상태가 안 좋은 사람들은 조금 시간이 지나면 그때는 뭐 믿는 것 같지 하다가도 마음속에 아, 이건 우연이야. 뭐 당연히 나을 병이 나은 거야. 이렇게 생각한다. 안진뱅이가 일어나도 아, 그건 쇼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마음을 먹은 사람들에게는 방법이 없어요. 주님이 와 계셔도 주님이 어떤 분이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분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일을 하시는 그 순간에도 믿지 않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었대요. 우리 마음을 잘 가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떠나셨습니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떠나셨어요.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쉽게 말하면 그런 사람들은 만나지 마라. 그런 사람들 얘기는 귀 기울여 듣지 마라. 이런 사람처럼 되지 않기를 기도해라. 그런 뜻이에요. 피해야 될 사람들이 있어요. 마음이 나쁜 사람들이에요. 마음을 닫고 마음을 걸어 닫고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을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런 마음은 또 사람들에게 전염을 시킵니다. 그래서 주님처럼 배를 타고 떠나야 돼요. 이런 사람들을 분별해서 물리치는 지혜와 용기가 저와 여러분들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건 지혜예요.
그 쓸데없는 일에 쓸데없는 사람들하고 에너지를 소비하지 말아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면 인생이 너무 짧습니다. 만나야 될 사람들은 너무 많습니다. 구원을 기다리고 복음을 기다리는 사람 너무나도 많아요. 그들을 찾아서 배를 타고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주님을 탄식하게 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도 있고, 어이가 없어서 주님의 마음을 흐뭇하게 해드려서 주님의 역사가 넘치는 마음도 있습니다. 좋은 마음으로 교회 나오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여러분 좋은 마음으로 기도하고 좋은 마음으로 봉사하고 좋은 마음으로 순종하고 좋은 마음으로 이웃을 섬기시기를 바라요. 그 마음에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면 주님의 뜻을 알게 되고 그 뜻을 마음에 담으면 그 인생은 잘 될 수밖에 없어요. 보석같이 빛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심는 밭입니다. 좋은 밭, 좋은 마음밭을 가지고 살아가면 우리 마음속에 떨어진 그 말씀의 씨앗이 기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옛날에 인기를 얻었던 드라마 중에 동이라는 드라마가 있어요. 최근에는 제가 드라마를 거의 보지 않은, 옛날에 많이 봤어요. 그때 있었던 드라마 중에 동이, 그 사람의 이름은 최동입니다. 천민 출신이었는데 숙종의 총애를 받아서, 이 노비가 왕의 총애를 받아서 숙빈에 오릅니다. 그 이름이 동이었어요. 그래서 낳은 아들이 나중에 왕이 되는데 그 왕이 영조대왕입니다. 조선 역사에 뛰어난 왕 중에 하나죠. 그 마지막 회에 보면 숙빈 최씨가 자기의 아들에게 이런 말을 전하면서 대단원의 막을 내립니다. 아들에게 한 말이에요. 사람의 귀하고 천함이 신분이나 사회적 지위에 있지 않단다. 누구든지 그 마음에 귀한 뜻을 품으면 귀한 사람이 되는 법이란다. 뭐 실제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드라마에는 굉장히 그 성서적인 표현을 했어요. 좋은 마음 가지고 그 마음에 어떤 뜻을 품느냐가 그의 인생을 결정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우리가 좋은 마음 가지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 마음 속에서 말씀의 씨앗이 자라나서 우리의 인생을 별처럼 빛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주님이 탄식하시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인생 되기를 축원합니다.